어떤 사랑이 찾아올까? 너무 설렌다. 근데 도시 남자가 좀 늦네요. 오. 저 남자는 자기 일을 엄청 열심히 하나 봐. 아, 여자들은 자기 일 열심히 하는 남자한테 매력을 느끼게 돼 있어. 저 윤서 씨? 안녕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 늦었죠. 아, 일이 좀 늦게 끝나느라고. 예. 아, 근데 일이 마무리가 안 돼갖고 그런데 마무리는 금방 해도 될까요? 아, 네. 아, 감사합니다. 근데 네. 늦으시면 연락이라도 좀 주시지. 그러면. 제가 카톡 보냈는데 못 받으셨어요? 제 핸드폰이 좀 이상해서요. 아, 진짜요? 얼마나 쓰셨는데요? 3년? 아유, 오래 쓰셨네. 네, 그래서 이번에 바꾸려고요. 이번에 좋은 핸드폰이 나온 게 유서 씨. 이거 지금 바뀌시면 제가 현금으로 20만 원까지 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시고요. 네? 아, 죄송합니다. 아, 워낙 좋은 상품이다 보니까. 아니, 소개팅 나왔고 제가 무슨 신뢰를 하는 거야 이거 지금.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근데 유서 씨는 어디 사세요? 아, 저 인천 살아요. 아, 인천? 네. 좋은 데 사시네. 철민 씨는요? 저는 홍대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진짜요? 네. 저도 독립하고 싶은데. 이번에 좋은 원룸이 나온 게 있는데 유서 씨. 요거 지금 가입하시면 제가 주인한테 잘 말해가지고 네. 5만 원 깎아드릴게. 야, 돈 있으면 이건 내가 살고 싶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아, 내가 뭐 하는 거야. 소개팅 나와가지고. 예. 아니, 지금부터 유서 씨한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물맛이 왜 이래? 이게 프랑스에서 넘어온 미네랄 워터라는 건데요. 요거 지금 가입하시면 제가 3개월은 공짜로 드릴 수 있어요. 아니, 소개팅 나온 거예요? 아니, 물건 팔러 나온 거예요? 아, 가세요, 가세요, 가세요! 아, 죄송합니다. 진짜! 우와! 저기요, 제가 아까 전부터 쭉 지켜봤는데요. 소개팅 실패하셨죠? 네. 오늘 스케줄 어떻게 되세요? 저 집에 가려고요. 집이 어디신데요? 인천이요.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인천까지 3만 원에 모셔다 드릴게요. 택시 기사님이세요? 무사고 10년입니다. 가시죠. 저기요, 예? 윤서 씨, 제 2만 원에 모실게요. 윤서 씨, 잠깐만요! 아직 안 오셨나? 4시 소개팅 남입니다. 안녕하세요. 잠깐. 네. 움직이지 마. 네. 왜 그러세요? 움직이지 마! 이제 앉으시죠. 의자 빼주시는 거였구나. 왜? 나는 네 의자 빼주면 안 되냐? 나는 매너남이면 안 되냐고. 돼요.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고요. 뭐라고요? 굉장히 아름다우십니다.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잠깐. 왜 그러세요? 치마가 짧은 것 같은데 담요 덮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담요 가져와! 내놔! 내놔! 왜 그러세요, 갑자기? 이거 분홍색이 더 잘 어울리실 것 같습니다. 담요에 CYT? 최연두. 최연두가 누구죠? 제 이름이 최연두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예쁘시네요. 왜? 내 이름은 이쁘면 안 되냐? 아니요. 예. 저를 자꾸 왜 저러시는 거예요? 음료수 드릴까요? 음료수? 여기요? 네네.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커피! 야,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잔 주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잔이요?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죄송한데 저희 매장은 외부 음식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니. 뭐? 외부 음식이 금지... 뭐라고 했어? 외부 음식이 금지되어 있다고요. 제가 결례를 범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생각보다는 굉장히 매너가 좋으시네요. 근데 주말에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세요? 주말에 뭐 하시냐고 물었는데 왜 그러세요? 뭐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닙니다, 여기. 교회 다니시나? 왜? 나는 예수님 믿으면 안 되냐?
나는 달란트로 뭐 사 먹으면 안 되냐고.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해봐. 네? 이제부터 내가 얘기하는 거에 솔직하게 대답해, 알겠어? 네. 인적 없는 산길을 가고 있는데 목소리가 들린 거야. 할머니의 울음소리, 아이의 절규소리, 여자의 비명소리. 질문이 왜 그런 식으로. 너는 어떤 소리를 들었을까? 아 근데 질문이 너무. 대답해! 여자의 비명소리. 당신은 평소에 애교가 많은 타입이군요. 아니 심리 테스트. 아 죄송합니다. 저는 거기 멈춰. 나 이렇게 끝까지 상스러운 사람 만들 거야? 해보자 이거지. 아니요. 뭐 하는 거야 지금? 진짜 가봐야 될 것 같은. 뭐라고? 집에 가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조심히 들어가십시오.